일부 10일에 선상 카페하고 오락실, 층계, 그다음에 의무실, 그다음에 세면실. 아 근데 이제 이거 이 배가요 화암 11선이니까 우리들이 지금 입는 옷이 조금은 지금 현대 감각이 좀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예쁜 걸로 입고 그래 이 배에 맞을 거 분위기 다 맞을 것 같아요. 아, 왜 이런 걸 가져나? 그러니까 이 배가 아주 호암 11선이니까 그래 그래 맞아 맞아 아주 화장이 안 되고 그건 안 되고 네. 여기 승무원들한테 물어보라고 물어봐가지고 네. 이제 고 승무원들 거가 네, 몸에 맞으면 그걸 입고 네. 네. 그건 알아서 해 그럼 저랑 이제 여 승무원들 거 말이야 오케이. 이렇게 해갖고 네. 빌려 입는 식으로 해 네. 이쪽 오시죠 아, 네. 지금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신데 촬영 준비 다 끝나셨습니까? 네,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네. 이 야외 촬영하려면 미리 사진과 취미랑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이라는 게 이제 날짜를 정해놓고 시청자와의 그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준비를 해야지만 그 예정된 기간 내에 촬영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배에서 촬영하려면 승객들한테 어떤 폐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또 네. 신경을 쓰셔야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 배라는 곳은 이제 공공의 장소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촬영을 하면서도 이 승객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주도에 도착하기 전까지 모든 걸 다 찍어야 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내일 날이 새기 전에 여명이 되기 바로 직전까지 촬영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주방 준비 다 됐죠? 네, 주방 준비되었습니다. 지금 시각이 저녁 7시 30분입니다. 이제 막 세상의 신혼부부들 태우고 카페리호는 부산항을 떠나서 제주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화사한 분위기의 배 안에서 앞으로 두 명의 신부가 연달아 살해되면서 이 배는 숨막히는 공포의 분위기로 뒤바뀌게 됩니다. 망망한 바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생하는 연속적인 살인사건. 아, 물론 이것은 실제로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KBS 제2 텔레비전에서 방송되는 추리극장의 일부 내용입니다. 지금 50여 명이 넘는 스태프들이 이 한정된 공간과 시간 속에서 각기 범인을 쫓는 추리를 시작한 셈이죠. 아긴 하나만 낳기로 해. 딸도 좋고 아들도 좋고. 하지만 난 딸을 낳고 싶어. 왜 딸이야? 딸은 결혼해서도 친정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남편보다 더 요즘도 그러잖아. 다시 할게. 딸은 결혼해서도 친정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남편보다 더 요즘 다 그렇잖아. 그럼 난 아들을 낳아야지. 아들은 왜? 아, 처갓집만 생각하는 딸하고는 절대 야. 결혼하지 말라고 야. 가르치기 위해서. 뭐라고? 아이 떨었어. 둘, 둘이야. 나 이쪽 가발 좀 먼저. 둘이야. 아 정말 유쾌한 밤이군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밤이 될 거야 나도 그래 그렇다면 이제부터 특실에서 미란이를 즐겁게 해주는 일만 남았군 응? 어? 갓! 갓! 한겨울에 바닷속에 들어간 사람도 있어 참고해 예예 예. 아이고 저도 들어갔어요 아 알았어 어 그 저쪽 조명 좀 봐줘 저기 저기요? 어 자 도포에 조금만 더 밝혀줘 아니 직접 비리가 안 갈까 봐요 잔치 카메라 좀 좋아 있어 스탠바이 스탠바이 아이 카메라 아이 켜 좋다 야 좋아? 멋있는데? 하나 둘 셋 자 이 순간적으로 죽자고 나간다 봐. 아이큐 돌아본다 죽일 듯. 안에 하나 둘 셋 갓. 아
아, 또 이 막간을 이용해서 뭘 그렇게 열심히 네. 가르쳐 주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조리 대본 좀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규 씨 이번에 그 평소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그 비정상적인 사람을 맡으셨죠? 네. 어떤? 글쎄요, 제가 이 상당히 오래간만에 미스테리 드라마에 출연을 중입니다만은 뭐 제가 전에 형사 프로를 좀 오래 했습니다만은 이 수사물이나 미스테리 드라마는 역시 그 어떤 논리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시청자들은 범인이 발만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그 바지 색깔이 뭔가, 그 구두가 뭔가에 더 신경이 쏠려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완벽한 계산 속에서 다이아로그 대사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은 이 대사의 주어에다 힘을 주느냐 동사에다 힘을 주느냐 형용사에다 주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쪽은 상당히 달라지거든요. 어차피 이거는 전부가 범인스러운 데서 찾아내는 거니까 정확한 계산 속에서 이 출연자들이 연기를 해야만 보는 사람이 재미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안해요. 앞으로 조심해요. 재수가 없으려니까 알았어. 갓. 스탑. 아니 교. 아, 말이 너무 지나치지 않소? 실수로 그러는데. 갓. 갓. 아 이거 보안이 신랑 같은데 여자 교육 똑바로 시키셔. 알았어. 한 번만 더 그럼 죽여버릴 테니까요. 여보시오. 잠깐만. 뭐야? 아 이거 방금 뭐라고 했어 지금? 괜찮아요. 술 너무 취했잖아. 말 삼가해. 나 술 취하지 않았어. 이 자식 진짜 아니라 너 누구한테 반말 짓거리야? 자 지금 뭐냐는 말이야? 넌 뭐야? 야, 넌 뭐냐고? 살아. 자식 이게 누구 약을 올리나 이게? 너 시지. 어? 너 시지 할 때 쾅 밀어버려. 그럼 넌 나가도 빠진다. 겨! 이 자식 이 누구 약을 올리나 이게! 이 손 놓으시지! 그럼! 그러니까 조금 자기 오른쪽으로! 오른쪽! 아이 컷! 아, 됐습니다. 힘들었어요. 아휴 이렇게 늦은 밤에 이렇게 엔지가 네. 많이 나고 그러면은 힘드시겠어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도 뭐 저희가 그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서는 말이죠. 좀 무리한 촬영을 감행할 때가 많죠. 더군다나 그 짧은 촬영 스케줄 속에서 많은 분량을 찍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에너지도 많이 나고 마음이 급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그래도 파도도 잔잔한 편이지만 찍다 보면 위험한 장면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위험한 경우가 많았죠. 저희가 뭐 이번 작품은 별로 그렇게 위험한 건 없지만은 지난주에 방송 나간 것도 그랬고 가끔 이 특히 출입장이라는 프로가 어떤 그 위험이 따르는 것 같아요. 달리는 열차 앞에서도 뭐 격투신도 찍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위험한 산도 기어올라갈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말 극본에서 어떤 상황을 필요한다고 하더라도 어디든지 가실 의향이 있으시다 이런 말씀이세요? 아무래도 저희가 드라마 연출을 하면서 필요한 장면이 있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출입극장 쭉 연출을 해오시면서 이 출입극의 묘미랄까요? 그런 게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흥미는 모든 드라마에 다 있어야 되겠지만은 출입극의 묘미라고 할 것 같으면 아무래도 그 극의 반전에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그 시청자들이 볼 때 말이죠. 한참 그 A라는 사람이 분명히 범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제 복선이라고 하는데 근데 실제로 끝에 가서 보면 A가 범인이 아니고 B라든가 C가 다른 사람이 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예상을 뒤엎는 그런 결과죠. 그런데 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부산시 경과 제주시 경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건 봤어요. 벌써 안 했습니다. 예, 다음 차례 끝나고 나서 얘기해드릴게요. 끝까지 엔지 많이 써요. 소장님, 범인 잡혔습니다. 예, 범인은 바로 피살된 신부의 신랑이었습니다. 아니, 또 자세한 사건 동기와 사건 전부가 곧 밝혀질 것 같습니다.
아니, 켜라. 스탑. 아니, 켜! 사장님, 범인 잡혔습니다. 갓! 나 그렇게. 뭐야, 잡혔어? 타이바트샷. 켜. 뭐요? 잡혔다고요? 가! 나 스탠바이. 아니, 켜봐라. 켜. 아, 예. 범인은 피살된 신부의 신랑이었습니다. 아니, 누구라고? 예, 어제 곧 자세한 사건 동기와 사건 전부가 곧 밝혀질 것 같습니다. 자백을 했단 말이야? 컷! 그 전에 하이트바트샷 동사에서 하이 스탠바이 스탑! 하이 큐. 예, 끝까지 자백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이 컷 에너지 스탠바이 카메라 스탑! 스탑! 하이 큐. 끝까지 이게 자백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찾아냈으니 이제 자백만 남은 셈입니다. 하여튼 만약에 범인을 못 잡았으면 또 다른 살인 사건이 터질 뻔했습니다. 하이 컷. 잘했어. 수고했어. 유력한 용의자 두 사람의 신원조회는 하지 않았어. 글쎄 시각이 새벽 2시가 넘어섰네요. 예. 이 연기자들 같은 면은 자기 차례가 아니면 좀 쉴 수가 있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일하시는데 피곤하지 않으세요? 뭐 작업이 아직 지금 저 제주도에 도착할 시간까지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뭐 지금부터 계속 촬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예. 지금 제가 보면요 거의 다 똑같은 장면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찍고 계시거든요. 예. 그럼 왜 그렇습니까? 아 이건 뭐 뭐 이 스타디오 녹화처럼 그렇게 동시에 카메라 세 대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카메라 한 대 가지고 여러 장면을 카트 나누어서 그 편집에 또 연기자의 연기나 대사 이런 그 움직임 등에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카트를 그 여러 장면을 찍어서 그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어려움도 있습니다. 배 안에서 찍기는 좀 너무 좁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또 이렇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제 이 작품의 어떤 성격에 따라 그 화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육상에서 촬영하는 것보다 조금 힘들다고 봅니다. 이 배에서 이 좁은 공간 속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카메라의 위치라든지 각도, 렌즈의 각도 이런 것이 그 마음대로 그 할 수 없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아이 돌았어. 아이 켜. 브라보. 브라보. 그만. 아 높은 행복을 낳고 바다 위를 달리는 여러분. 이별은 분명한 허니문의 현상이지만 이렇게 만나게 될 걸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어느 시인이 노래하는 게 가장 간단한 거 아니야? 뭐라고? 가! 교! 그건 고생 많았어. 자 그럼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이렇게 신혼여행길에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이니 우리 서로 각자 자기소개를 하기로 합시다. 가! 자 그럼 저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법대를 나와 사법고시 준비를 하다가 예, 사랑스러운 나의 신부감이 나타나는 바람에 전격적인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예, 사랑스러운 나의 신부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지능재물 세안물산의 외동따님이십니다. 아, 저도 대학원을 좀 먹었고요. 지금은 자그마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나의 사랑스러운 토끼는 솔직히 고백해서 내 회사의 경리사원이었습니다. 나는요, 이 나보다 내 신부가 더 똑똑하니까 이 내 소개까지 우리 신부님께서 할 거요. 이분은 약사고요. 저도 약학과를 나왔어요. 앞으로 약국 하나를 차리는 것이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바나나 먹는 거 먹어주나? 가! 가! 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이 뒤쪽으로 도우시겠어요? 아, 지금 시각이 새벽 4시 반이 막 다 돼가거든요. 밤새 지금 촬영도 같이 하시고 또 지켜도 보셨는데 졸립지 않으세요? 졸립죠. 이런 데는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네, 저희들 놀러 갔는데 이제 같이 영화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예, 직접
이 엑스트라를 출연해 보셨잖아요. 어떠세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힘든 것 같고요. 이렇게 연기자들이나 스태프들이나 감독님이요 모든 분들이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달리 굉장히 수고들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렇게 테레비로 안방에서 보는 것하고는 너무 다른 것 같았어요. 오늘 출연한 여기 무슨 이야기였죠? 그냥 대사는 없는 건데요.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역할 하셨어요? 저희들이요, 친구가 세 명이서 놀러 와가지고 그게 같이 응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해보시니까 어때요? 텔레비전 보시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셨어요? 자, 스탠바이! 아이, 카메라 돌아왔어. 큐! 한숨 못 잔 지난밤의 피로는 저 멀리 바닷속에 묻어버리고 이제 서서히 제주항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배 안에서의 촬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들에게는 앞으로도 엿새 동안의 야외 촬영과 또 스튜디오에서 해야 하는 더빙과 녹화 그리고 편집 등 여러 과정들이 남아있습니다. KBS 2 텔레비전에서 방송되는 추리극장에서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은 늘 시청자들 곁에 오래 늘 항상 가까이 머무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